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산청군 신등면 둔철산 노이에 있는 정치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도와 국도를 거쳐서 산길로 대성산에 있는 정치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뭐네요, 뭐로 한참을 가야 합니다. 정치암 가는 산길은 대성산 높이가 593m의 정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붐빌 때에는 정상에 주차를 하고 아래로 500m 정도 걸어 내려가야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차를 끌고 잠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치암의 산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아주 난이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2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암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거의 360도의 각도를 꺾어서 들어가야만이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가능하면 운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네요. 드디어 정치암에 있는 제2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산사의 산세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래로 한 100m 정도 걸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정치암의 모습이 보입니다. 걸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장소인 듯 합니다. 오른쪽에는 새롭고 현대식의 해우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암에서 아래로 쳐다봅니다. 낭떠러지네요. 아, 아직 촬영하고 전해야 하는 내용이 남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는 싫어. 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 정치암의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정치암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암은 신라 신문왕 6년에 어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동해에서 아미타불이 솟아올랐어. 하나는 금강산을 비추고 하나는 이곳 대성산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상대사가 금강산에는 원통암을 세우고 이곳 대성산에는 정치사를 창건한 것이 오늘의 정치암의 출발입니다. 이후에 중수되고 소실되고 중건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세의 모습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특이합니다. 세상의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합니다. 그리고 산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온 세상의 모든 속세의 욕심을 버리는 순간인 듯합니다. 코로나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지금부터 산세의 모습을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통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의상대사가 아미타불을 보았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잠시 사찰 내에 원통보전에 내부를 스치듯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인 듯합니다. 크게는
여기 정치암의 풍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북바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바위와 고사목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아래의 속셰를 들여다보는 원통과 해탈과 신비스러움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영상 11분 이후에서 천하 제1 비경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원통보존에 있는 후청은 1층이라 하면은 다시 삼성각 쪽으로 올라가서 2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마늘증에서 보는 3층의 모습, 3단계를 보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의상대사는 이곳에서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염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사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소나무 옆에 석굴과 함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서 깊지는 않지만은 석굴암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바위 사이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석굴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앞에 자그마한 불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경이로움과 경건함과 해탈의 경지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순간순간의 모습이 경건하고 숙연해지고 엄숙해지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다시 삼성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서 거북바위의 몸통과 머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여기 있는 모습이 거북바위였습니다. 올라와서 주변을 쭉 둘러봅니다. 거북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모습과 위에서 직접 보는 모습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서 거북바위가 진짜 거북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전을 올려서 자신의 소문을 빕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봅니다. 아, 미끄러졌어요? 옆으로 다시 옮겨서 동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었습니다. 제가 놓은 동전입니다.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거북의 등 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 밑에 있는 바위가 거북의 머리고 지금 동전을 올린 곳이 거북의 몸통입니다. 사이텀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동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 정치암에 와서 제1의 모습,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삼성각의 모습을 쭉 보면서 뒤돌아서 다시 자연석 사이에 있는 모습과 불상을 만들어 놓은 모습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각 뒤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고 거기에 다시 부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터키 호랑이를 타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북바위를 보고 탱화를 보고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도 보시고 계십니다. 산 사이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너무나 정겹습니다. 오래된 소나무가 아마도 고사했기에 잘려진 모습입니다. 저 위에 뒤쪽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각 위쪽으로 쭉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마늘증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하 제일 비경. 그 어디에서 보는 인간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경치를 가장 잘 드러내놓고 한눈에 다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부터 마늘증에서 내려다보는 속세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순간의 모든 깨달음을 얻는 듯한 착각 아닌 착각이 될 정도로 그 경치가 비경입니다. 마늘증이라고 되어 있고 잠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없습니다. 산 사이에 이른 아침에 정치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고사목이 보이고 하늘의 구름은 발랄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산으로 오르는 꼬불꼬불한 길, 방금 전에 올라왔던 그 길이 보입니다. 정말 천하 비경, 정치암의 모습입니다. 정치암, 이 사찰 산 사이에 들려야만 보실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정치암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쭉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산천군 신덕면 둔철산로에 있는 정치암을 찾았습니다.
일찍이 신라의 의상대사가 동의해서 아미타불이 하늘로 솟았는데 그 빛이 하나는 금강산을 비췄고 또 다른 하나가 이곳 대성산에 비춰서 그 불빛을 찾아 정치사를 창건하였다 합니다. 그 이후에 중수와 소실, 중건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 정치암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천하 제일 비경이요. 그 목바위에서 소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늘정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해탈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과 조용한 산 사이에 정적을 깨우는 벌소리와 까마귀 소리, 개 짖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